이광재 머리에 맞지 않았는데요. 오른쪽으로 연결은 됐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쳐놓고 박스 근처에서 아, 박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 포천 시민 잡아놓고 슈팅! 골! 좋아! 오리경이 개막죠. 선취골을 기록하는 포천 시민입니다. 자, 양팀 감독 모두 용병술을 썼는데요. 네. 먼저 용병술에 성공하는 팀은 포천입니다. 교체 투입된 조한 오른발 날카로운 슈팅. 박태원 골키퍼 역시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스로 슈팅이 이어졌고요. 네. 그 이전에 이 대전한국철도단 선수들의 어떤 수비적인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네요. 약간은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또 포천 시민이 공격 기회를 잡았었고요. 결국 조한이 오른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K3리그 포천 시민 축구단의 첫 골은 네. 조한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여기서의 패스 순간적으로 끊고 나왔던 이광재였고요. 조한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 자, 이제 너 미끄러졌네요. 네. 그리고 오늘 결국 이광재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나 해줬네요. 결국은 이광재 선수도 한 건 했고요. 네. 자, 이제는 양팀을 넣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민우 안상민의 콤비, 그다음에 이관표의 크로스, 정민우의 헤더골. 약간 이런 이 대전의 팬들이 바라는 장면이 모두 나왔던 경기였단 말이죠. 아, 헤더 박스 안에서 골! 쐐기골 기록합니다. 김영준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오히려 포천이 오늘 경기에 쐐기골을 박아넣었습니다. 네. 이제는 2대0. 아, 이제는 K3리그 개막전 포천 시민 두 점차 리드에 성공합니다. 이제는 김영균 선수도 활짝 웃네요. 네. 아, 지금 득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지금은 포천이 몸이 앞으로 완전 대전이 완전히 몸이 앞으로 쏠려 있는 틈을 틈타서 네. 기습적인 롱볼이 투입이 됐거든요. 이걸 결국 김영균 선수가 마무리까지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춘 선수의 이 헤더 경합 너무나 완벽하게 김영준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자, 오늘 경기는 이 조만근 감독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교체 카드가 모두 적중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한 이후에 환하게